자, 이제 글을 쓰고 데이터를 넘겨요. 넘기면 이제 컨트롤러, 리플라이 컨트롤러 이쪽에 와서 실행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 사용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URL 요청할 때에 그이 보드 리플라이 서비스는 URL이 없어요. 없어서 그 보드 슬래시 뷰.2에서 다 해결을 하고 있고요. URL이랑 매칭된 게 없습니다. 없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 슬래시 보드 리플라이가 들어오면 이쪽에 들어올 수 있도록 처리를 하셔야 되죠. 컨트롤러 만들어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라이터는 들어오고 들어오면 컨텐츠 라이터 패스워드 전부 다 받아서 그 다음에 DAO 보셔야 돼요. DAO 보셔가지고 처리를 잘 되는지 그 다음에 DAO부터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AO 쪽에 가보시면 라이트 쪽 가보세요. 좀 접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 찾아다니기가 힘드니까 좀 접어서 이제 요거는 get 토탈로 이해되는 것이고 토탈로까지는 다 됐어요. 됐고 뷰는 없어요. 뷰 게시판에 댓글 상세 보기 이런 거 없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게그 보드 리플라이 DAO입니다. 그런데 뷰가 없어요. 근데 이쪽 버젓이 인크리즈도 없겠죠? 그러니까 뷰 지우세요. 지우시고 인크리즈 접으세요. 접으시고 이제 지울 때 얼마나 편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지우시고요. 이제 라이트 1번하고 2번은 없습니다. 2번이 없는 이유를 좀 써주시면 나중에 그 개발하거나 할때 되게 편합니다. 댓글인 경우 내용이 많지 않아요. 내용이 많지 않아서 안아서 리스트에 다 보입니다. 안아서 리스트에 다 표시한다. 그래서 글보기가 필요 없어요. 글보기 필요 없음. 됐죠?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이제 그다음에 3번. 라이트한데 인서트를 하셔야 돼요. 보드 리플라이 부여가 들어오고 타이틀은 없고요. 컨텐츠, 라이터, 그다음에 패스워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패스워드 넘어가서 쓰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연결하고 insert into reply에 r 넘버죠? r 넘버, reply 넘버, r 넘버. 아, 넘버도 넘기셔야 되네요. 참고로 넘버. 여기는 넘버가 안 넘기면 안 되죠. 그래서 그 reply 부여에다가 그 보드 reply 부여에 해당되는 데다가 reply 언더바 부여죠.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에다가 R넘버도 집어넣어야 되고 넘버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넘버도 집어넣어야 돼요. 넘버 수집했나 한번 볼게요. 보드 리플라이 컨트롤러에서 라이트 넘버 수집을 안 했어요. 안타깝죠. 이해되시죠? 넘버 수집을 해야 돼요. 넘버를 넘겼나 볼게요. reply list.jsp 여기 보면 넘버를 넘겼어요. 히든으로 넘겼죠? 예, 넘겼으니까 얘를 이제 롱 타입으로 변경을 해서 받아줘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인서트 할때 필요합니다. 얘가 넘버가 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넘기긴 했으니까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넘길 때 여기에 그롱 타입이죠? 롱 타입의 넘버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롱 타입의 넘버를 쓰시면서 리퀘스트 겟 파라미터 넘버 쓰고 얘 파즈 롱 시키면 되겠죠? 얘 쓰시면서 여기다가 넘버입니다. 파라미터 넘버가 넘어오는데 걔를 받아가지고 롱.파즈롱 해가지고 사용하시고 넘어오는 데이터를 감싸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걸로. 그리고 세팅 부여.set 넘버도 이렇게 세팅해서 넘버를 세팅해서 넣어준다. 됐죠? 데이터베이스 만들다 보면 아 이게 데이터가 부족한데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넘겨주는 데이터, 받는 데이터 그 받아서 세팅한 데이터를 전부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선생님의 일이고 선생님만 이런 걸 확인해야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되시고 본인들이 넘겨주는 데이터, 받는 데이터, 세팅한 데이터를 확인한다. 아시겠죠? 확인해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비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넘버 세팅한 거한개더 만들었고요. 그럼 이제 DAO로 다시 갑니다. DAO 세팅하면서 R넘버, 넘버, 그 다음에 타이틀은 없고 컨텐츠죠. 컨텐츠, 라이터, 패스워드 됐나요? R넘버, 넘버, 컨텐츠, 라이터, 패스워드 데이터가 세팅이 되어야 한다. 그 테이블은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입니다.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되어 있고요. 시퀀스는 보도 언더바 리플라이 언더바 시퀀스입니다. 이렇게 밸류스에다가 보도 언더바 리플라이 언더바 시퀀스 점 넥스트 밸류 물음표 알 넘버 빼면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됐죠? 예, 이렇게 쓰시고요. SQL 한번 찍어봐라. 잘 찍어봤고요. 이제 1번, 1번이 알 넘버를 세팅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세팅하고 넘버도 세팅하셔야 됩니다. 그 알 넘버는 아 시퀀서네요. 시퀀서 넥스트 밸류 넘버를 세팅하셔야 됩니다. 넘버. 그래서 1번에 해당되는 거 세팅한다. 그래서 set long 타입이죠. 넘버에 해당되는 게 long 타입입니다. set long 1번입니다. 1번. 1번이고요. 가져오는 거는 이제 넘버를 가져옵니다. 넘버. get 넘버를 가져와서 집어넣어 가지고 세팅해줍니다. 1번 넘버, 2번 컨텐츠, 3번 라이터, 4번 패스워드, 1, 2, 3, 4 맞죠? 이런 거 전부 다 확인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실행하기 전에 한번 확인해 주는 게 더 좋아서요. 그리고 익스큐트에서 업데이트 시키면 되고 이제 잘 됐으면 성공했다고. 그 이쪽에 보드 리플라이 DU에서 라이트 메소드 등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댓글 등록 성공. 그 다음에 일반 게시판에 글 등록이 아니라 댓글 등록이죠. 글 일반 글이 아니라 댓글입니다. 댓글. 그래서 댓글 등록 성공. 이것도 댓글 등록 성공이라고 쓰겠습니다. 댓글 등록 성공. 처리 중 오류가 났다 써주시고 클로즈 시키고 리절트를 리턴해 주시면 되십니다. 여기까지 해서 DU를 전부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서비스 만드셔야 되죠. 서비스는 보드 리플라이 라이트 서비스 더블 클릭하세요. 그리고 클릭하시고 이제 보드 DAU로 되어 있는 거를 보드 리플라이 리플라이를 좀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 보드 리플라이 DAU 그 다음에 보드 리플라이 DAU를 이렇게 캐스팅해서 써라 DAU 그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인풀트 시켜야 됩니다. 인풀트 시켜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드 부여가 보드 리플라이 부여로 이제 집어넣어서 사용이 돼야 되고요. 됐죠? 예. 보드 리플라이 부여 넣으셔야 되고 라이트 메소드는 캐스팅 해서 넣어라. 그 라이트 메소드 컨트롤 키 꽉 누르면 여기 보드 리플라이 부여를 집어넣은 거 맞는데요. 그리고 예. 왜 빨간색 넣냐? 아, 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인풀트. 인풀트를 시켜야 한다. 됐습니다. 이렇게 되셨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보드 DAU는 사라졌죠. 보드 DAU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인풀트를 강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보드 필요 없는 보드 DAU는 좀 지우시고요. 보드 부여도 이제 제가 강제적으로 인풀트를 따로 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건 좀 지워주시고요. 됐죠? 그 인서트 할 때 이렇게 댓글만 인서트하고 바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돌아오셔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write.do로 가면 여기 아까 전에 그 서비스를 가져다가 부여를 넣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이거를 이제 여기 찾아가져 오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init 클래스입니다. init 클래스. 그래서 이제 또 init 클래스를 뒤지르시는 거죠. 컨트롤러부터 지금 notice 보드 컨트롤러 있는데 그 URL은 이제 슬래시 보드 리플라이. 리플라이는 대문자로 만들었습니다. 리플라이 대문자 리플라이 이렇게 대문자 리플라이 그 저희가 라이트 리플라이 리스트.jsp에서 폼 태그 만들면 여기 대문자 리플라이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리플라이로 하셔야 되고요. 대문자 리플라이 되시겠죠? 예. 지금 보드 컨트롤러가 아니라 보드 리플라이 컨트롤러 아 지금 여기 있네요. 보드 리플라이 컨트롤러 이렇게 쓰시고 이제 init 클래스에서 이제 작성하다 말았죠. 그래서 이제 보드 리플라이면 여기다가 리플라이를 한 개 더 붙여둬라. 컨트롤러에다가 이렇게 리플라이 컨트롤러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자동 인풀트 저장하세요. 됐죠? 그 다음에 DAU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DAU. DAU는 이제 보드 리플라이 DAU는 아까 전에 저희가 보드 댓글 리스트 가져올 때 이미 만들었습니다. 게시판 글보기에서 댓글 리스트 가져와야 되죠. 그러니까 만들어 놨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일반 리스트, 일반 댓글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보시고, 리플라이에 write.do가 들어오면, 보드 라이트가 아니라, 보드 라이트 리플라이 서비스. 이렇게 해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인포트 하시고, 지정합니다.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에서도 보드 라이트가 아니라, 보드 리플라이 라이트를 꺼내서, DAU는 보드 리플라이 DAU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됐죠? 네.
이렇게 하면은 서비스가 그 보드 리플라이 라이트 서비스가 나오게 되고요. 거기다 DU를 집어넣어서 처리하게 된다. 조립까지 했고 생성도 잘 해놨습니다. 연결이 됐고요. 예. 서버는 또 다시 돌았을 것 같고 이제 이거 콘솔 전부 다 지우겠습니다. 지우시고 이제 댓글 하셔가지고 잘 돌아갔을 때 잘 돌아가는데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댓글에 이미지 글보기 이렇게 새로 고침 하시고 댓글을 이제 써요. 댓글 성공을 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댓글을 씁니다. 댓글입니다. 쓰시고 작성자는 이제 이영환입니다. 이영환입니다. 비밀번호 이제 잘 쓰시고 비밀번호 확인도 잘 쓰세요. 등록 누르세요. 등록 누르면 여기 밑으로 이렇게 댓글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소공적으로 댓글이 등록됐고요. 그 URL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리플라이 퍼페이지 너미에 한 개 더 붙어 있죠. 붙어 있고 원래 붙어 있던 거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서 잘 처리가 된 거를 볼 수가 있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댓글 등록을 완성시켰습니다.